감사합니다. 지환이 형 사랑해. 담배를 꼭 일진들만 피는 게 아니에요, 님들. 일진들이 이제 담배 다 피고 좀 남은 거 지환아, 너 펴라 이러면 아, 나 담배 안 피 이러면 나 뒤진다 이러면 아, 알았어 이러고 그러고 시작했어, 나는. 그러다 일진 여자애들 같이 있으면 뭐야 쟤는? 담배 안 피게 생겼는데 이러면 그냥 멈춰있지, 그냥 꺼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지환이 찐따였던 척 셔틀이었던 척 하는 거 솔직히 다 티나. 근데 그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일진 아니었어요. 제 얼굴 일진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일진은 그 일진 상이 있어. 얼굴이 좀 반반하게 생기거나 짠하게 생겨. 내가 뭐 화낸 날 다시 보기 보는데 앞으로 화낼 때 캠 끄고 화내야겠더라고. 어? 하나도 안 무서워 씨발. 존나 웃기더라. 호주 방송 쓰고 화내니까 좀 그랬어. 좀 창피하더라고. 저 근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 타고 다니면서 화낸 적 별로 없어요. 일진들 있으면 분노 조절 잘 되잖아. 그래갖고 진짜 막 타고 다니면서 화낸 기억이 별로 없어. 이제 일진이 없으니까 화를 많이 내는데 담당했지 옆에 있으면은 남 탓도 안 할 못하지. 아유 고맙습니다. 이 사람 좀 알 줄 아네. 원래 소락하는 애쉬라 진짜 좋거든. 지커도 얼마 했냐면 한 10만원이었나 20만원이었나 제가 캠 낀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살짝 그때 학생 광대였죠 광대. 아 저 이제 지커 이런 거 진짜 시키지 마세요. 이런 거 진짜 안 해. 얼마를 줘도 안 할 거야 나 진짜. 아니 나 저거 아무 생각 없었는데 친구 실친 저거 봤대. 동창이 연락하더니 유튜브에 이거 너냐고. 그래서 이거 나 아니라고 이거. 아 나 진짜 나 좀 잠적하고 싶었어 그때. 진짜 너무 창피하더라고. 이거 너네 씨발 그 한마디가 와 X같더라 그냥. 방송 재석이 형 보고 했어. 재석이 형 저격하다가 다음판 난 것도 재석이 형 때문에 알았어요. 그 재석이 형 만난 게 나 다이얼간 승급전이었거든? 근데 올라프를 고르는 거야. 언니를 올라프 한대 씨발. 그랬더니 갑자기 서포터가 서포트 리본한데 그러고 보트 가는데 끝나자라는 거야. 끝나니까 내가 나한테 친초와 친초 존나 오더니 네가 뭔데 감히 재석이 형한테 이래라 저래라냐고. 해도수라 그랬나? 뭐라 그랬지? 친초가 존나 와 씨발 막 게임 끝나니까 그래갖고 뭐지 병신들아 이러고 그래갖고 다음판 알았지 그때. 아니 혁진이 형 맨날 롤 들어오면은 여기에 다이어트 중 써놨는데 닉네임 안 바뀌어. 140kg에서 130kg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닉이 안 바뀌던데? 여기 상태장 그 메시지에 다이어트 중 써놨는데 아 쪘어요? 150kg로? 오 쉣. 아니 나는 살 한 10kg 정도 찌고 싶거든? 지금 한 54kg인가 20kg인데 혁진이 형 살 좀 내가 가져가고 싶다니까 사람들이 그거 썩은 살이라고 안 좋은 살이라고 기존 면서 나온대? 지환 씨 충청도 버전으로 리액션 가능할까요? 잉 기분 좋구만요. 이거 이겼다! 님 이거 이김. 쟤네 정상이 아닌데? 지금 픽 상태가? 소라카던 애가 투표를 왜 골랐대? 여진 서포 투표 유행한다고 요새? 진짜? 공으로 킬달 때마다 5,000원.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여진이 진짜 개사기야. 여진 없었으면 저런 것도 안 됐어 진짜. 투표 서포시 웬말이야. 어? 아 얘네 싸웠네. 지엔지야 믿고 있었다구. 누가 여진 서포트패 유행한다길래 좀 쫄았잖아. 오늘 무슨 요일이지? 평일 오전에 하는 랭겜은 아주 위험합니다. 특히 이른 아침이 진짜 위험한 이유를 제가 설명해드리자면 아침엔 일단 그 연패에서 잠을 자지 못한 망령들이 많아요. 이길 때까지 하는 거지. 멘탈이 존나 쓰레기야. 잠도 안 자갖고 존나 많아 그런 사람. 내가 해봤어. 왜 잠에 못 드는지 나도 알지. 이겨야 잠을 잘 수 있으니까. 일단 아침엔 하면 안 되고 솔직하게 한 5시? 6시부터 해야 랭겜물 좀 좋아. 지금은 진짜 들만 있어서. 아 솔직히 7년 패하고 아침에 어떻게 겸을 자 그건 맞지. 아 맞다 궁 킬당 하나 그건데? 궁 킬당 그거 미션인데? 조사해보도록 하죠. 아싸 섹스. 아 5,000원 감사합니다. 왜 저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그냥 드세요. 예, 그거 뺏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드시고 힘내세요. 다음판 이길 겁니다. 아니 쌍! 자식이 이거 아니 풍킬 미션인데 하나 먹었네. 지환님 방송은 끊을 수가 없네요. 룰을 안 하게 되더라도 볼 것 같아요. 이메리.
열심히 할게요. 예. 롤은 그리고 원래 그게 맞아요. 원래 하는 것보다 보는 게 재밌어. 왜냐면 내가 했을 때 지면 존나 빡치는데 방송하는 사람이 지면 존나 웃기거든. 지환이가 205레벨인데 우리 삼촌이 305네? 305라고 레벨이? 이거 수능 시즌 때 이거 틀라고? 야 300, 롤 레벨 305는 진짜 그건 힘든 건데? 내가 지금 200인데 즐거운 형님 몇이더라? 랭커인데 진짜? 근데 이게 랭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특활바람에도 오르잖아. 여기다 어떡하면 아니 잠시만 590만 오 쉣. 그리고 306이신데 벌써 1업 더 하셨는데? 삼촌분? 가렌 상남자체 맛이네. 당연히 그거 있으시겠지? 사자왕 가렌? 일반 게임 매니아시네. 삼촌분 맞네. 챔프분이니까. 야 이거 재석이 형 아니야 이거? 아니 재석이 형인 줄 알았어. 챔프복이 되게 이거 비슷하다. 근데 가렌 빙결강화는 좀 창의적이네. 어 잠깐만 이 새끼 뭐야. 어? 뭐지? 이걸 사네. 와 자르만 저거 봉신이다. 강한 똥냄새가 난다. 렉사이 젠장 믿고 있었다고. 네이스 네이스. 아 오늘 럭키하네. 집중하세요. 어려요. 바로 버려요. 전시키고 싶어요. 아 뭐해! 아니 이 원돌이! 아 진짜 너무 싫다 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서포터야. 집중하세요. 네이스! 나 어그로마. 네이스! 아 렉스! 젠장. 내가 힐 있었더라면. 야 너 뭐하냐? 야, 보시야 여기 원딜 CS를 건드네? 그건 아니지. 당했습니다. 아니 칼리아 너 뭐 하려고 하지마. 너 사옷이야. 아 제압킬 아닌게 다행이네. 와 뭐야 여기 복공이 돼? 아 쉣 니가 가면서 뭐가 자꾸 오냐? 아! 하아! 아니 저거 이 2주치가 왜 이렇게 길어 저거. 여기서 또 달렸는데 여기까지 지속되네. 아 기압으로 못사네 이걸. 아 이제 덥다. 오늘 날씨 어제랑 오늘 날씨 장난 아니야 님들. 완전 그냥 봄이야 봄. 이제 겨울 다 갔어. 근데 이게 진짜 나는 담배 피러 간간히 나가서 날씨를 아니까 다행이지. 옛날에 진짜 아예 안 나갈 때 집에서 필 때 자취할 때 오랜만에 패딩 입고 나갔는데 존나 더워. 사람들이 쳐다봐. 패딩 아무도 안 입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간간히 나가줘야 돼요 여러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머스? 넷머스로 이기는 거 보고 싶습니다. 아 수은이 만원 바로 갑니다. 네, 원래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챔프 추천 안 받는데 리신 벤당에서 마침 아다리가 맞아서 하는 겁니다. 원래 안 해요 원래. 제가 왜 이래 한다니까 내가? 아 진짜 그래. 아 람머스를 캐리한 적 많아. 아 고맙습니다 만원. 김메리 병찬아 미안하다. 좀 너 좀 쓸게. 아 뭐야 이 새끼. 시참이었네. 조합이 좀 산으로 간다 이거. 뭐 뭐지 이거? 이 새끼 자기 아이는 아니잖아 이거. 오, 아, 이거 맞네, 이거 자기 거 맞네, 이거. 아, 뭔가 이길 것 같아, 근데 이거. 이거 뭔가 아. 이거 잠깐만, 걸을게요. 쓰레기 새끼들. 제가 제일 쓰레기였다고요? 죄송한데, 저도 람머스 해요, 진짜. 방송 키고도 람머스 몇 번 했어요, 이래. 캐리 했는데. 영상. 이거, 팀원이 안 좋았어. KDA 3이잖아, 여러분들. KDA 3이면은 이거 인정해줘야 돼. 이거 팀은 없었어, 진짜로. 나 잘했어, 나는 근데 항상. 뭐하지? 베인 좀 마려운데, 지금? 베인 하고 싶은데? 3픽이면 애매하던데. 타워픽이면 하겠는데. 아, 뭔 탑베인이야. 이거 베인 뺏어야 돼요. 안 돼. 지금 이 새끼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전판에 잘하고 졌나봐. 뺏어야 돼. 이거 피오라 시켜야 돼 이거. 아 다행이다. 제가 똥을 방지했습니다. 아 파이크 하면 안 돼. 베인 파이크 쓰레기야. 룰루 최악의 조합인데 이거 진짜. 다짜 한번 하고 부캐할게요 님들. 아 님들 루시안 스레쉬를 파이크 베인으로 어떻게 이겨요 진짜가. 막 라인은 성립이 안돼 진짜로. 힐도 없고 라인 클리어도 없고 진짜 그냥 지옥이야 지옥 진짜. 고통에 몸부림치다 진다니까 게임. 5분이네? 이러면 기다리자.
맞아, 공익이에요, 공익. 저 작년 7월에 소집 해제했어요. 교육청 신청해서 여중으로 발령받아서 여중에서 하다 왔어요, 2년 동안. 던파 좀 많이 했죠, 제가. 던파 내실 좀 다졌지. 요즘에도 그냥 잡일하지. 변기 뚫는 거, 전구 나가면 전구 갈아주기, 의자 부서지면 그거 갖다가 뭐 교체해주고 고치고, 그거 제일 많이 했다. 여중 그거 있거든? 책상에 밑에 다리개 있거든, 이렇게? 치마 보인다고? 그게 애들이 맨날 발로 까가지고 너덜너덜해. 하나 떨어져 있어. 그거 맨날 가서 다시 해주고, 그냥 뭐 쓰레기 줍고 낙엽 쓸고, 가정통신문 등사하고, 등사실에서 맨날 폰스톤 했는데 그 등 이렇게 띡띡띡 입력해놓으면 알아서 나오거든? 그럼 이제 거기서 다 폰스톤 하다가 이러고 하다가 선생님 들어오면 아유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시 너 이러고 폰스톤 하고. 핸드폰 써도 되죠? 저 거기도 다음 파트 봤는데? 행정실에 컴퓨터? 한가할 때? 방학에 존나 한가해. 방학에 가면 일단은 가서 한번 다 청소 한번 싹 하고, 쓰레기 줍고 한번 싹 쓸고, 그 다음에 방학에 거의 할 게 없어서 이제 신입생들 교과서 옮길 때만 조금 해리고, 그거 이제 없으면은 가서 이제 컴퓨터만 하지. 컴퓨터 근데 존나 구죠. 그리고 로그인이 안 돼. 카카오팟 로그인이 안 돼. 스위치는 그냥 봐지는데. 아니 교과서 옮기는 게 왜 헤리냐면은, 저는 거의 다 직원분들이 여성분들이어서 그걸 누워서 못 들어. 그래서 주무관님이랑 나랑 둘이 하는데, 그 교과서를 걔네가 못 들고 가니까 하나하나 그 있지 그 반수 그 명수 맞춰가지고 그 검은벌로 다 정리해서 다 놔줘야 돼. 그러니까 존나 귀찮아. 무겁기도 무거운데 존나 귀찮아 제발 그냥. 근데 좀 개꿀인 게, 애들 졸업할 때마다 요새 애들 줄잖아. 애들 줄어갖고 반이 하나씩 사라져요. 그래서 나 처음에 한번 졸업해서 애들 왔을 때 한번 사라지고 한 반씩 계속 사라져. 또라이들 존나 많더라. 그 교실 열쇠가 사라져서 문을 못 단대. 그거 나중에 어디 갔나 했더니 화장지 있잖아 애들. 화장지 그 통 그 내가 갈거든? 다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 넣어놨더라. 어떤 미친 새끼가, 어떤 미친년인지 모르겠는데, 그 씨발 잃어버려갖고 내가 열쇠 좀 갖고 복사해왔거든? 그 씨발 거기 넣어놨더라. 미친놈이야 그거. 중학생이 이제 사춘기라서 쫄깃는 애들이 많았어. 담배 안 줬지. 학생 담배 왜 줘. 걔네 담배 다 있어. 그리고 우리 지킴이 내가 말했잖아. 지킴이 선생님이 담배 피는 거 봐서 담배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 브라에 담배 넣고 그냥 잤다고. 못 끓인 물질랑 맞짱도 그러면은 그거 못 빼서 바로 이제 건들면 성희롱이라. 지완쿤 유튜브 재밌게 잘 보고 있다고. 아니 뭐야. 좋아요. 보혜니? 보혜야 고맙다. 보혜 맞나? 아유 감사합니다. 만원 고맙습니다. 10만원이야? 오 쉣! 잠시만요. 옛날 지환이었으면 10만원 돈에 나오자마자 우물에 캐릭터 받고 G커드 돌렸지. 옛날이잖아. 다음파 시절이잖아 그거는. 보혜야 고맙다. 10만원 아 고맙다. 역시 먹이업답게 응? 손이 크네. 의자 올라가서 빵딩 흔들어 달라고? 그건 좀 그렇다. 너무 수치스럽다. 아니 과거가 아니라, 아니 그런 거 잘 못해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창피해서 그런 거 잘 못해. 빵댕이 가지야. 아니 뭐야 쉣 젠장. 다음부터 이런 거 안 합니다 진짜. 아 보혜야 고맙다. 네가 보혜가 하라니까. 아 보이나 엉덩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다. 잘 쓸게. 돈이 좀 많아서 할 수밖에 없네. 아 이게 원래 안 하는데 게임 저서 할 게 없어서. 보혜야 그리고 뭐야 그 나중에 포탈이 파괴 되었습니다. 카우디크루 어떻게 한 자리만 강연이 군대 가면 말 좀 잘해줘 그 수장님한테. 강연이 저거 가니까 내가 그 빈자리 채울게. 강연이 군대 가면 어떻게 말 좀 말씀 좀 잘 드려줘. 강연이 포지션 10가능이지 상위호 하나 갈 수 있어. 아 천하 감사합니다. 젠장! 믿고 있었다고! 미친 아까 씨야 바운티헌터 2성 뽑은 새끼가? 뒤질래? 5라운드인가 6라운드에 바운티헌터 2성 2개 뽑은 새끼가? 당연히 어떻게 싸면서 화내냐? 원래 어쩔 수 없어. 학보는 뺏겨. 대기학과 되는 거야 원래. 후인도 그걸 뺏겼어요 그래요. 지금 닉네임도 뺏겼어요. 네. 저 도선생님 부캐 짭이에요 저. 이 사람이 진짜예요. 닉도 뺏겼어. 닉 바꿔야 되나? 다 뺏기네. 괴물지 3도 있어? 몇 가지 있는 거야? 그러네. 야, 몇 가지 있어 이거? 뭐야 이 사람들? 아니 존나 많은데? 10번까지 있는데? 캐리 10캐리.